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잘 보세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건 틀리다, 그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넌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영생을 소원하면 어떻게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어야 돼. 그렇죠? 이것은 율법이라. 율법.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율법하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하에서 사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셔 오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뒤에 그 은혜 복음이 전파된, 그 차이점을 모르게 되면 행위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똑같아요. 34절에 보면 22장 34절.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구약이죠,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8절을 보면, 주께서,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자, 근데 진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그룹이 나오죠. 여기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결국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 지금도 은혜복음 시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생일 때도 마찬가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바리새인들. 가장 저주받은 그룹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죠?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것일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한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자 아까는 로예 지금 서기관 스크라이브 성경에 lawyer, 뭐 바리새인, 뭐 서기가 아주 다 거의 다가 뭐 100%는 아닌데 거의 다가 안 좋은 그런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디도서에 보면 율법사 세나가 율법사 세나는 구원받은 율법사 그래서 lawyer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 진리 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럼 뭐 닥터 성경에서 마찬가지 닥터 누가 닥터 빼놓고 사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거 별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현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셨다 그러나 있긴 있어요 소수라고 닥터도 있고 로이어도 나올 수 있고 있다고. 근데 소수예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그쵸? 네, 성경에서 마찬가지. 자, 여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고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큰이다 라고 하니 대답 틀리죠? 리스판스가? 아까 그 사람하고 틀리다 아까 그 율법사랑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리를 주면 구령하러 다니면 어저께도 우리 구령하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딴짓 한다 지옥이 어디 받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뒷것처럼 지옥을 받느냐 그걸 어떻게 믿니? 지옥을 보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래 저주받기 전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으려고 그런 거지 아, 이 사람 반응은 다르다 우리가 율법사가 하는 거랑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러시나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나 그 외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똑같은 질문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이 듣는데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이유를 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줄 수가 있는지 인간이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네. 어떻게, 이러고 그 지옥 가는,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서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점도 구원받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틀리다고 믿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 개혁성경이 틀리다는 거 생각 안 하고 100%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만약 그 당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을 한 거예요. 1881년에 그 전에는 하나 뺏기 성경이 없었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가져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믿음은 디스토리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그 전에는 의심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하라는 거 믿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성경밖에.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러나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맞는 거지 뭐 성경이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예? 지금처럼 예? 그런 의심한 그 왜 그래? 사탄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게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 지옥 보내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선도지 하나만 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100% 믿어야 돼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바이빌리브 목사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의심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어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 내 살리신 건 내 마음에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그거를 여러분 의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온전히 믿을 수 없대.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혹시 거기에 무슨 다른 원래 다른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 있는데 침례가 싹 빠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심이 만약에 생기면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그쵸?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그룹이 나와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 한 사람은 아니래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자기가 잘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관한 이게 가장 우리 구원의 모형 네, 픽처죠. 구원 받는 그 픽처인데 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여리코는 저주의 도시 여리코는 저주의 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7장 18장에 나는 신비의 바빌론을 상징하는 여리코 저주의 도시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 가요? 떠나 평화의 도시를 떠나서 저주의 도시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도시로 가다가 뭘 말해? 강도들을 만났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실컷 당하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죠.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다, 세상은 여러분 다 가져와요. 그렇죠? 다 가져와요. 그의 옷을 벗기고 마귀도 마찬가지. 은사주 목사를 갖고 올라가 한 30년, 40년 갖고 올라가다 버려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그렇죠? 예, 마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 지금 요새도 또 뭐 신문에 은사주의 목사 뭐 치유에 사역하고 신문 광고 나오더라고 한국에서 어느 목사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병을 낫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귀의 영으로 마귀도 사람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간능이라 했어 반쯤 죽은 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에요. 왜? 영은 죽었어. 영은 죽었다. 그러나 혼은 living soul이에요. 여러분이 living soul이기 때문에 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 우리가 영이 죽고 몸이 죽을 때 혼도 죽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living soul로 만들었어요. living soul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결국에는 죽어서도 몸이 죽어서도 몸을 떠나서 어딘가 있어야 돼 영혼도 어디 있어요 하나는 불못에 가는 거고 하나는 영생 하나님과 같이 영생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받는 이라 했어요. 그래, 칼빈 주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칼빈 주자들은 자유 의지가 타락하고, 모든 의지, 모든 게 타락해서 자유 의지 안 믿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 다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불어넣어 줘야지. 그래야지 그때서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능력이 생긴다. 이게 칼빈주. 그 사람들 모르는 거. 반쯤 죽은 채로. 남아 죽은 걸 모르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구원 받기지 않아도. 그쵸? 옳은 거 초이스하고, 그런 거 초이스. 여러분이 초이스하는 하나님이 초이스해 준 거.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는 해줄 수 있어. 그쵸?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는데도 못 깨달아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은. 어떤 사람이 예정되고 선택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옳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31절은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제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지금 캐토릭 제사장들, 제사장 제도 하죠? 지속적으로 신부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면 여러분 죽기 구원받기 전에 구렁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죄인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캐터리 신부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나 지금 구해달라 그래.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그때 일곱 가지 성사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럼 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다른 편을 지나가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32절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주이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냐. 이 사람들한테 짧게 나요. 그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도와줄 수 없고 왜? 모르죠. 왜? 자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그 사람 죽은 것 같아서 하여간 이유가 있어요. 익스큐즈 구해줄 수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 네?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구렁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33절은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열왕기하에 보면 아시리아 왕 때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북지파들 포로 생활됐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이프라임 산지 쪽 여러분 아시죠? 그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이프라임 산지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왜? 그 당시에 거기에다 섞어버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포로기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사마리아에 대해서 때문에 주시들이 편견이 많았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당신 주시면서 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 구약 책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말하면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인종 차별. 구약 때 주시들 사마리아인들 개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왜 혼혈하니? 혼혈. 열왕기하 17장. 23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여기서부터 BC 740년경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관실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면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보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게 한심한 사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마리 이웃이 누구냐? 지금 퀘스천 뭐예요? 이웃에 대한 퀘스천. 질문이 이웃이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굴 도와주냐? 누굴 사랑하냐? 여기서 구약계 체계에서는 자기의 그 원수들, 원수 모든 나라들, 가나안에 이런 모든 사람들 가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 그렇죠? 그게 구약 체계라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걸 따지는 게 지금. 예. 그 당시에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네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민족들. 히든. 이교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따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6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님이야. 그렇죠? 형제들이요. 19절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 해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실족시키려고 그런 캐스션들을 한다. 여러분 나가서 구령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그 죄인들한테 가르쳐줄 것은 지옥 간다 너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돼.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른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계속 물어보게. 그럼 어떤 사람들 한 시간 동안 소비하는 거야. 그냥 딴 얘기. 다 대답해 주느라고.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냐 또 홍해 찾아보고. 그러고 있다고요. 다. 시간 다 뺏기고 나중에 이제 피시 놓쳐버리니. 그분에서 싹 빠져.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들지 말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는 당신이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가르쳐주겠다. 성경으로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가서 보여줘야 된다. 당시 이게 문제야, 불못이. 그 넘어들지 말라.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해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라는 주인.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레위기 보면, separation, 성별. 차별이 지금 말하면 차별. 하나님께서는 차별의 하나님이지. 많은 사람들 모른다. 네, 구약에 특히. 19절에 너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 이 정도로 차별하신다.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성별을 시키는 섞어놓지 않는 인간, 세상 마귀가 섞어놓는데 지금 세상 모든 걸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섞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에 쓰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좋다고 지금 서포트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마찬가지.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들이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다니. 왜? 속았기 때문에. 혼합된 게 좋은 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 벌써 다 말해놨어.
되도록이 돼. 그 음녀가 와가지고 다 섞어버린다. 누룩을 다 섞어버린다. 그 누룩에 다 오는 캐톨릭 교리, 이단 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말씀해 놓는데 마귀들이 꾀한 새들이 거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의 밑에 있는 게 캐톨릭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좋게 좋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별이 성별, 세퍼레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 질문을 해가지고 누가 이루시냐? 구약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이루? 주님께서 다른 말을 하죠. 벌써 주님께서 오셔서 다른 디스펀세이션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화에서 그 다음에 은혜로 돌아가는 시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누가 이루시냐를 가르쳐줘. 그것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헤이트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그 사마리아인 이웃이라 체인지를 볼 수 있어. 바뀌는 거. 주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이루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3년 반 동안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서 바뀌어지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33절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실질적으로 누구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왜?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젠타일과 유대인의 컴바인 혼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방인과 유대인 합친 거라. 그렇죠? 혼합.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가엾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34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일포서 2장에 주님이 그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인간을 살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이라. 기름은 성령의 모형이에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지 몸과 혼과 영의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피라. 예수께서 피, 포도주. 그래서 포도나무는 금지된 나무예요. 금지된 나무.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금지된 것이 피라고. 피. 피. 포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열매, 선악과,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과라고 말하는데, 사과를 먹다가 남자는 목에 걸려가지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들었을 거예요. 아니라고. 금지된 나무는 성경에서 뭐예요? 포도나무. 자, 기름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처를 싸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없이 신문보다 더 희야 돼. 그런 노래를 좀 신문보다 더 희야, 더 희야. 희게 되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그냥 구원받은 채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케어해주. 우리가 구령해가지고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LA에서, 그 다음에 먼 곳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구령한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그 사람들 구령한 다음에, 어디 교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봐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들, 특히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어저께 온타리오 비지테이션 나와가지고 그 스페니쉬 여학생들 몇 명 왔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갔더니 마치 두 명 있더라. 전주에 멕시코 그 5주 동안 백해전 갔다.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아마 지금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온다 교회. 그러나 우리가 양육시켜야 돼. 그쵸? 양육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돼. 한국 사람들은 뭐 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데려와야 돼.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이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야 돼. 아셨어요? 35절.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폐하신다. 여러분도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돼. 그쵸?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건 10장 동안 어떻게 했어, 이 사역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진리 사랑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소수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거라고.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돼.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떠난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놓고 주님 떠나셨어. 그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그것을 해야 돼.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교회에서 양육시켜야 돼. 지금 교회, 거짓교회에서는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 디스트로이 해버린다. 세상으로 끌고 와. 세상의 신인, 마귀에 다시 종로를 타게. 그죠?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했네.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유업을 주는 거, 상을 주는 거. 그래서 지옥교회들의 상을 준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한 만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역을 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한 모든 것 주님께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떠났느냐, 그 다음에 안 오느냐, 많은 사람들 주님 전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그 당시 안 믿었던 것, 그런 사람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 안 믿지만 주님께 초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아세요? 이사야에서 구장에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죠? 이사야 구장에 안 믿었던 사람, 자기네 율법 책에 있는 데, 선지서 있는 데 만사 안 믿어. 결국에는 거기에 예언한 그분이 오셨는데 잡아서 죽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죠.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정복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초림 다음에 재림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다면, 그러니까 아무 선지자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초림하고 재림 사이에 그렇게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면 돌아오셔서 상을 주신다. 욕을 주신다. 페이백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시컷 부려먹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줄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건 세상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들은 그런 거예요. 시컷 부려먹고 그 다음 쳐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님 뭘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교회 돌아오는 거예요. 잡거리, 쓸모없대. 그 할머니들, 할머니들 특히 한남친 불렀더니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 여기서 못 봤네. 내가 은혜교회에서 선교사로 소련에 갔다 왔는데, 그래 국민에서 내가 구걸 하는 거야. 그걸 왜 말해? 그걸. 자, 그렇게 세상, 마귀, 교회가 주는 거라고.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생도 아는 거죠. 주님께서 그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 가장 헤이터, 가장 멸시한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대처럼 취급한 사마리아.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반박하고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 종교 집단들이 모하메, 모슬렘, 그 다음에 캐톨릭 그런 집단들은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잡아서 죽인 것처럼 자기네 종교로 개종하면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죽인 십자공원전, 십자공원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교를 대적한 사람들 천년 넘게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술주정뱅이가 죽여버린다. 교황, 교황이 무슨 교황?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사람들 교황. 우리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황을,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한, 그 자는 교황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저크리스토예요. 웨슬리드. 교황은 무슨 교황? 술주정뱅이. 마귀자식이지. 그 사람들 흐흐흐흐 이러고. 마귀자식한테 마귀자식이라는 거. 그게 무슨 거야? 마귀짓 하는 거. 자, 모슬렘도 마찬가지. 왜 모슬렘이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 요직들을 하나씩 가지는 게 위험하냐? 언젠간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 왜? 모슬렘은 정치가 먼저가 아니야. 종교가 먼저. 그 사람들의 종교 체계, 뭐라 그러는지, 모함의 모슬렘 이슬람교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알라의 적이고, 그 적들을 죽여야 된다. 이게 결론. 한마디로 말해서. 타협이 없는 거야. 여러분, 소말리아에서 그 음행한 여자들 불로 마서 죽고 뭐 이런 거 신문에 가끔 나죠. 왜 그러는 거야? 그 무슬림이었어. 이란이랑 모든 중동국가 100% 무슬림.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에 와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요소들 대통령서부터 다 하고 앉아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라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God bless you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한다고 속지 말라. 그 사람들 같다고, 내가 믿는 같다고 틀리라.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라고 조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바마서부터 모두가. 만약에 오바마서부터 모든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자기네 종교를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함에서 똑같은 선지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작품을, 실패한 사역을 모하메시 와서 완성시켰다. 그런 자들. 속지 말라. 성경 모르는 사람 속는. God bless you 하고 속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이교도들, 모든 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칼로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되니까. 성령의 칼로 하는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리솔과 집집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교, 모슬렘교, 모든 교, 불교, 모든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걸 알려주고, 당신들 거짓 신한테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거기서 건져오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hate crime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불편하게 되잖아요. 점점. 지금은 참을 수 있을 정도에서 가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네 교리랑 안 맞고 자기네 사는데 지장 있잖아요. 그거를 반대하고 그걸 지적하고 죄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 넣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 복음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니네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 여러분이 세상의 죄인들, 마귀에 잡혀 있는 자들, 모든 자들 복음을 가지고 구원해 와야 돼. 자, 38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 마르다죠. 마리아와 마리아.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마리아와 마리아, 마르다의 그 자매 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염려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가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가 바쁜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뭐예요? 39절이에요.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구령하다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일 하고 뭐 그러면. 그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 주의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냥 책만 가지고 집에 하면 24시간 공부만 하고 앉아있어. 그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 사람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나가서 구령할 땐 구령하고 나가서 세상 일할 땐 일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할 땐 하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바닥 갔다 해서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왔어? 모두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 가지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타이밍과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돼. 결국에는 마르다의 그 일 때문에 하나의 말씀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딴소리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상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42절 다시 하겠습니다.